네, 어제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당권 주자 네 사람.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한 발걸음이 바쁩니다. 나경원, 원희룡, 윤상현 이 세 후보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벌써 만났거나 만날 예정인데요. 한동훈 후보와 홍 시장의 만남은 불발이 됐습니다. 이런 행보 때문일까요? 듣고 오겠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올 때 나는 불가하다고 그랬거든. 그 초짜라서 안 된다. 나 혼들 되겠어요? 총선 말아먹고,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?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. 네, 홍준표 시장,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패한 이후에 한동훈 후보를 계속해서 비판해 왔습니다. 그럼에도 한동훈 위원장 측은 홍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홍 시장이 이제 다른 핑계를 대고 그걸 거절한 셈인데 나머지 세 명은 이제 만났거나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. 홍 기자. 네, 홍준표 시장은 이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 가운데 3명, 나경원, 윤상현 의원은 만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곧이네요. 잠시 후 10시부터 면담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 내일 TK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철우 경북지사와의 면담은 확정이 됐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면담을 거절했다고 합니다. 한 위원장이 조금 전 기자들을 만났는데 홍 시장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? 라면서 거절당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. 홍 시장은 총선 참패 이후 줄곧 한 위원장을 겨냥해서 총선 참패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이 반한 전선의 선봉에 선 바 있습니다. 조금 전에도 SNS에 한 위원장을 겨냥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좀 소개해드리면요.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을 놓는 행태는 정치를 배워도 한참 못 배웠다. 이건 한 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 방침을 두고 이렇게 겨냥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. 총선 패배 주범에게 줄 선 행태들은 참 가관이다라고 겨냥하기도 했습니다. 홍 시장은 지난 24일에도 한 전 위원장에게 본인 특검을 받을 준비나 하라면서 현 정권과 차별화는 대선 1년 전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얼치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든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. 홍 기자,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해병대법을 새로 제안한 걸 놓고 홍준표 시장은 어깃장을 놨다. 그렇습니다. 누구한테 어깃장 놨다는 건가요? 윤석열 정부에? 그렇습니다. 예. 네. 그런 맥락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